오늘 소녀로 팀장님은 겸손한 리오프닝 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리오프닝 주들이 겸손하게 지금 태도를 갖추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게 흘러가는 것일지 아니면 뭔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지. 자, 소녀로 팀장님 리오프닝 주들을 최근에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우선 좀 리오프닝도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도 크고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에 자신 있지 않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LG생활건강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제가 리오프닝 섹터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LG생활건강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리오프닝 섹터 전반에다 찬물을 뿌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어서 다행히도 아직 투심 살아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조금 아쉽지만 어떤 뭐 화장품이나 롯데관광개발도 조금 아쉬운 실적 발표했죠. 하지만 화장품 5개 안에서 그다음에 항공주들은 또 안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항공주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항공주가 엄밀하게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분기 실적 흑자 전환이 확인되었고 연간 실적이 대부분 흑자로 전환이 될 텐데 이 턴어라운드 연간 실적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실적이 연간 실적이 확인됐을 때는 어떤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 그다음에 이번 3분기 안정적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소개를 드리는 거지 내년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가지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자. 물론 아직 투자분들께서 이걸 다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연간 실적이 개선되는데 턴어라운드, 우리가 보통 몰랐던 종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 퍼포먼스를 상당히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한 박자 더 보고 온 거죠. 연간 실적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진짜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그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이 있느냐. 만약에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당장 사가지고 3개월 강하게 들고 가시죠.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이 종목들을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근소하게 고평가 영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은 투자를 못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주가들이 바닥에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뒤에서 첫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호실적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충분히 좋겠지만 그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왔고 오늘 LG생활건강이 다소 투심해 아직 제가 딱 이 정규장 마감 20분 전까지 봤을 때는 다행히 LG생활건강발 그 투심 아쿠아가 주변까지 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LCC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쪽에 저희가 화장품에만 너무 또 치중에 있었는 경향이 있었죠. 최근에 항공주들을 잘 저희가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LCC 관련 종목을 알려주실 텐데 그럼 아까 살짝 언급해주신 첫 번째 LCC 관련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소개를 드릴 종목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부산 국제항공으로 출범해서 항공 운송을 영위하고 있는 LCC 관련 종목이다. 그 부분을 아실 텐데 오늘 LCC 관련 종목들이 온기를 넣어준 종목이 에어부산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2분기에도 역시 매출액이 20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흑자전환 성공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마저도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연간 실적 기준 지금 흑자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보니까 성수기 시즌을 맞아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국과의 관계. 이제 중국 여행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뉴스를 잘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중국 관광객도 많이 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관광객 1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여행객들의 주머니가 얇아졌고 따이공들의 주머니가 얇아졌는지 사실 어떤 화장품 관련 종목이랑 이제 관광 종목들을 보면은 여행객 수는 증가를 했는데 그 여행객이 사용하는 금액은 좀 줄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접근할 때는
어떤 예상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항공 관련 종목들의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중국 여행객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객 관련해서 수혜. 일본 여행객들이 제주도보다 부산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부산이 이번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주요 어떤 매출처가 일본인 관광객이 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리는데 첫 번째 종목은 가장 LCC 중에서 대장급으로 호재를 동반하면서 수급 동력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도 접근을 하고 있고 21선 부근에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LCC 관련해서는 투자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실려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 기대감을 좀 외인 투자가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제 항공 여객 운송업뿐만 아니라 뭐 호텔 사업, 뭐 항공 운수 보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LCC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LCC 관련 종목들이 네다섯 개가 있을 텐데 실적 추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부산이 분기 실적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분기랑 3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2분기랑 4분기는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 3분기보다 덜 나오긴 하지만 에어부산에 이어서 제주항공도 그렇게 크게 실적이 크게 뭐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 제주항공이 2023년 연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2% 증가하고 네. 이익 분야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제주 중국 간의 국제 노선뿐만 아니라 제주 사천 간의 운항도 재개가 되면서 차근차근 실적 향상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아직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주항공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CC 관련 종목 중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한 종목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한 리오프닝주,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LCC로 저희까지 국한을 해봤는데 이 키워드 저희가 이성웅 차장께도 알려드렸죠.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TA항공 말씀드렸는데 3분기 때에도 이제 흑자 전환은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 근데 원래 기존의 좀 예상치 대비해서는 지금 좀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서 이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시장 영향도 있겠고 뭐 유가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9월 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원래 2,700원대였던 주가가 30% 이상 지금 한 달 만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는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약간의 좀 그 6, 7월 달에 주가 좀 선반영됐던 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가가 이 8월 달부터 정체했 어떤 이유 같은 경우도 이대주 지분이죠에 대한 이 약간의 좀 우려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TA항공에 대해서 이 전망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다른 LCC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좀 다르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달 동안에 TA항공이 중요한 부분이 국제선 수송이죠. 이 RPKA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24%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제 쪽에서의 이 여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운임 단가나 이런 부분이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 부분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의 합병에 의한 뭐 유럽 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넓어진다고 한다면 TA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LCC 기업들한테는 어떤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서서 두 종목도 괜찮고 TA항공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CC 관련 종목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노선이나 항공 편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잘 주시를 해보면서 좋은 접근, 적당한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항공 관련, LCC 관련 종목 리오프닝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